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19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특별한 이벤트 없이 베트남에서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베트남 하루 즐기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모룡이가 어떻게 베트남 하루 알차게 보내는지 같이 가보시자고요. 같이 가시죠. 고고싱. 광 모룡이에요. 아, 오늘 처음으로 할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도 당연히 하겠지만 가끔가다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귀찮아서 오늘은 머리 감기도 귀찮아, 그럴 때 또 베트남 또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머리 감는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일반적인 로컬은 좀 저렴하거든요. 3만동 4만동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를 본다면은 고이더우, 이 고이더우라고 적혀있는 저게 머리 감는 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만동, 바로 옆에 가게는 39,000동, 여기 앞에도 있네. 여기는 좀 시설 잘 돼 있는 데여서 49,000동 뭐 이 정도까지 하네요. 그러면은 저는 그 중에 딱 중간 정도 되는 39,000동 정도짜리 한번 가볼까요? 진짜 보이더우드컴? 이거 꽈이 비디오드컴? 아, 까만. 여기는 이제 네일샵인가 보다. 네일샵인데 여기서 샴푸 해주는 거 해주신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샴푸. 아침에 뭐 귀찮다 그러면은 동네 미용실 가면은 보통 로컬이 3만동에서 4만동 사이 할 거예요. 솔직히 머리 감는데 5만동 이상 주는 데는 가지 마세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런 데 오면은 보통 머리 샴푸 해주고 간단한 머리 마사지, 얼굴도 살짝 마사지 해주고요. 뭐 가끔씩 마스크팩 하라는 사람인데 그런 건 하면 추가 요금 들어가니까 기본 샴푸만 하고 가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리트먼트까지 해주시고요. 아우, 마무리. 어우, 될까만 따우. 감사합니다. 여기 거의 한 30분 동안 샴푸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드라이까지 해서 39,000동, 한국 돈으로 2,000원 조금 넘는 돈이면은 요거 혜자 아닌가요? 아침에 39,000동. 까만.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오케이 오케이, 잘 맞죠? 오늘도 구독자 한 명 확보. 아, 예. 딱이. 예. 까만. 2,000원에 아침에 이렇게 머리 한번 시원하게 감고 나면은 아이고 기분 좋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아,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네. 밥 먹으러 이동하죠. 이동.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아, 제가 국수 종류를 좋아해서 쌀국수 뭐 그런 걸 많이 먹었더니 국수 몸에도 안 좋은 거 너무 자주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보여가지고 오늘은 밥 먹으러 가려고요. 베트남 백반, 껌빈전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볶음밥 그런 종류를 먹으러 갈까 하다가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껌땀 먹으러 갈 거예요. 껌땀이 이제 밥에다가 고기 싹 얹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돼지갈비 같은 거 로컬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그거 먹으러 갈 거고, 맛있다 그러면 뭐 숨겨진 맛집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재미로 골목골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갈 곳은 여기가 껌땀 맛있게 하는 것 같아서 여기로 한번 구글 지도 보고 찾아왔어요. 껌땀 이렇게 고기 크게 바로 앞에서 구워가지고 해주는 데고요. 이런 식으로 반찬 이렇게 담아서 갈 수도 있네요. 들어가 봅시다. 오, 사람 많다. 다음은, 아, 여기 합석해서 길러이. 찌어 이거 껌땀 하면은 요거 갈비하고 해서 해주시고요. 햄 모증 햄. 계란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현지 분들 진짜 맛있게 가득 한 요런 맛집인가 봐요. 아니면 점심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따뜻한지 몰라.
큰 갈비 하나하고 계란 하나 추가해서 계란 두 개. 기본 야채 딱 해서 한 접시 만들어주네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국물까지 싹 주십니다. 배추국 같아요, 배추국. 짭짤하니 맛있다. 따뜻하네. 분위기 때문인지 더 맛있다. 너무 잘 먹었다. 와, 클리어. 얼마일지 모르겠네. 어째 이게 다음 유튜브엔 껌땀바증 가만 맛있게 드세요. 아는 엄미. 껌땀에다가 계란까지 하나 얹어놓았는데 10만 동네니까 7만 동 거실러졌어요. 3만 동? 와, 미쳤다 가격.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데요. 배도 부르고 맛도 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개꿀. 참고로 가게 이름은 이렇게 껌땀 76 딘띠엔 황 이렇게 돼 있고 가게 외형은 이렇습니다. 좋다 좋다. 진짜 혹시 오실 분들은 여기는 다낭 기차역 근처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온 이유는 오늘 날씨가 햇빛이 한 점 없어. 날씨 너무 딱 좋아서 바다 구경하려고 왔는데 다당역 뒤쪽으로도 이제 해변 바닷가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로컬 분들이 이제 바닷가 이 산책로처럼 이렇게 쭉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분들하고 같은 감성으로 바닷가 한번 걸으러 이 다낭역 뒤쪽 길로 한번 밥 먹고 산책해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딱 좋아하는 동네 감성. 아, 이제 한적한 동네에 나무들 이렇게 딱 심어져 있고 큰 건물 없어서 답답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동네에 있으면 아침에 이런 데 와서 머리 한번 감고 아까 전에 먹었던 껌땀집 가서 밥도 한 끼 먹고 지금 제가 가는 것처럼 바닷가 산책도 한번 하고 이러면은 와, 이게 바로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오, 이제 바닷가 왔다. 오, 여기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백사장 걸을 수 있는 시작점. 여기는 말 그대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백사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뭐 이게 어디 나갈 때 바다에 뭐 잡아오러 나가고 그럴 때 고를 때 쓰는 요 바구니 배들. 이런 또 로컬 감성의 이런 바닷가 걸으면 또 나름 또 기분 좋잖아요. 때마침 오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씨도 아니어서 분위기, 감성, 이 바닷바람 모든 게 진짜 완벽한 그런 날씨네요. 비만 안 내리면 좋겠어요. 아, 이 관광객이 많이 안 다니는 바닷가지만 현지분들 저녁에 오면 요런 데서 아 전등 이쁘게 돼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바닷가 구경하면은 와, 요런 또 바닷가 앞에서 낭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앞으로 이렇게 음료 한 잔 마시면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있네. 저도 여기서 바닷가 보면서 음료 한 잔 마셔야겠어요. 요 분위기 즐겨줘야지. 진짜 어더이 꼬 늑 늑앱 코코넛 오케이. 먹고 코코넛 음료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코코넛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요 풍경 감상해야지. 와, 좋다. 여기 코코넛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40,000. 아, 여기 하나 통째로 나와서 이건 4만 동. 4만 동. 까만. 아, 시원한데 확 달달한 맛은 없다. 아무튼 전 이 감성 잠깐 즐기면서 쉬다가 다시 바닷바람 쐬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뿅. 바람 시원하고 바닷가 너무 좋으니까 아 계속 앉아있게 돼가지고 좀 서둘러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코코넛 한잔하고 있으니까 지상낙원이다. 지상낙원. 쉬었으니까 또 좀 더 구경 하러 돌아다녀 볼까요? 꼭 백사장이 아니어도 신발에 모래 들어가는 거 싫으신 분은 옆에 보면은 바다 보면서 걸을 수 있게 산책로도 잘 돼 있으니까요. 베트남 또 이 관광객
낮 시간에 또 국룰은 사실 이발소 아니면은 마사지인데 마사지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지금 여기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영화가 또 얼마 전에 개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커프라자 영화관에 한번 싹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싹 가서 가격도 살짝 알려드리고요. 오랫동안 영화관을 또 못 가본 관계로 영화 보러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랩 잡아보겠습니다. 저기다 저기다. 아 너 진짜 빈컴으로 가봅시다. 가요 디디. 어이구 어이구 여기 까만 바이바이. CGV 시네마. 요 CGV는 여기 저기 가면은 식당칸 있는데 빈컴 4층에 CGV 있습니다. 4층 식당칸 여기 뒤쪽으로 돌아서 좀 들어가면 여기 옆쪽에 CGV 숨겨져 있어요. CGV 오랜만에 또 한국 영화 한 편 보겠네. 개봉한 지 베트남에서 이제 며칠 안 됐거든요. 8월 30일에 개봉했네. 그러니까 요거 저거 하나 보고 갈게요. 요거 요거 여기 파일럿 요거 4시부터 시작하는 거 요거. How many tickets do you want? 나 모든 아이 모든 아이. G6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평일날 한 명 보는데 어른 8만 동. 꼬이돈 배 바운유 디엔. 꼬이돈 배 105. 아105. 주말에는 한 명 표값이 105,000동.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yes. 안녕. 안녕. 까만. 평일 영화 티켓 가격이 8만 동. 주말에는 10만 5천 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일보다 주말이 2만 5천 동.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 30% 이상 비싼 가격이네요. 현재 시간 이제 정확히 1시간 남았으니까 쇼핑몰 한 바퀴 둘러보면서 커피 한 잔 때리면은 들어갈 시간 딱 되겠네요. 혼자 놀기의 정석. 이 아래층에 있는 오락실. 여기는 코인 3개에 만동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막 각종 게임들 펌프도 있고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건가 보다. 그 코인 게임 코인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 별의별 게임 많다. 오이 막사지 의자도 있고. 아 코너도 있네. 코너 인생 네컷 같은 거. 이건 중국 거다. 인생 네컷 이런 것도 있고. 확실히 쇼핑몰이어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즐기기 좋은 이런 것들 잘 돼 있네. 이런 데서 딱 놀다가 그냥 영화 한 편 보면은 오빠씨가 기다리기 딱 좋네요. 뭐. 색칠하는 것도 있다 진짜. 안녕. 와 오 와 이 친구 또 까겐 바우니어 또 뭐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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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땀? 찐땀? 뭐이? 뭐이진? 아 자주 오야 뭐야 주포? 나 아 코리아 까올리 아니 까올리가 아니라 한국 응어이 한국 응어이 한국 섬세한 데가 안녕하세요. 누나 신비엔? 대학생이에요? 아 밀람 아 밀람 딱 람비거든. 가만 여기 놀러 왔나 봐요. 은하이 여기 은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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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하이니? 오늘 쉬는 날이어서 여기 놀러 와서 여기 친구들하고 와서 이거 한 모카이 짜띠엔 아 본모이? 아 지금 요거 4만 동짜리 작은 건가 보다. 아 만남 동? 나 자 자루이 본하이 나랑 모이 하이 모이 하이 나이 모이 하이 파덤 미엔 미엔 팍 파덤 파덤 나 미엔 팍 유튜브 보고서 이제 색칠 하나 보다. 유튜브 나랑 마오 탈란 기줄리 기줄리 동비
콤비? 보통 싸우 아인 매다나 날 널 싸우 준다 안범 이런 거? 오케이? 누가 지금 색칠 제일 잘했나 지금 여기서 와 이것도 잘했고 야 예트 형 예트 형 와 이거 섬세하네 나의 건더? 어? 건더? 아 오케이 오케이 까먼 까먼 저는 요렇게 살짝 이따 빠져주는 걸로 할게요. 얘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음료 하나씩 마시자. 착하다 친구들. 사주려 그래도 안 마신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런사우 아이 무아 모나. 음료 안 마신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냥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그냥 퉁 쳤어요. 근데 이거 색칠하는 거 되게 칠하면 칠할수록 되게 귀엽다. 점점 색칠이 많이 되니까 이게 다 잘 돼요. 크기별로 뭐 6만동, 4만동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4만동짜리인가 봐요. 오, 잘. 루피 이건 땐지 이건 땐지 호리 호리래요 구미호 같은데 호리래요 호리 저거 땐지 종냐오 아 종냐오 아 크기만 다른가 보다 오 저는 영화 보러 이제 가야겠다 아잉 아잉 디 샘핑 나이 까먼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 맞아 어? M10지 M10 민 민 M10 티나 어?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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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은 10? 10지? 금 오케이 금 민 티나 홈나이 브이베냐 바이바이 가만 안녕 저는 이렇게 젊은 분위기 살짝 즐기면서 영화관으로 이동을 할게요. Welcome to CGV. Come on. The cinema one. Yes. Thank you. 영화 시작. 이따 봐요. 재밌다. 재밌어. 간만에 한국 영화 재밌게 봤네. 아, 영화 보고 나오니까 확 어두워졌다. 아, 날도 어두워졌고 저녁 겸으로 해서 뭐 좀 먹으러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영화 보고 나와서 밤이 되니까 노점상들 굉장히 잘 돼 있다 이 저녁에만 여는 이 길거리 노점상들이 이렇게 쫙 불 켜놓고 열었네요 저기 길 건너에도 그렇고 와 이쪽 골목이 밤에 완전 활발하다 나쁘지 않아 와 토익하고 IELTS 공부하는 학생들 베트남의 이 영어 학구열도 장난이 아니네요 아, 뭐 길에 분위기 진짜 괜찮은 그런 길거리 비아호이 맥주집 있으면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마땅한 데를 못 찾았으니까 요 바로 근처에 가면은 베트남 사장님이 운영하는 한식당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베트남에서 이 190일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식사는 한식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 퍼 코리안 푸드 한국식당 여기가 퍼코리안 푸드라는 데인데 여기가 삼겹살 요런 거 400g에 9,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맛도 있고 양도 푸짐하고 요런 짜장면 탕수육 세트 요런 것도 있으니까 가장 매력적인 건 참이슬 8만동 요런 거 매력적이에요 저는 삼겹살 하나 시키고 맥주 시켜서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나오는 거 되게 잘 나와 오 안주 오기 전에 먼저 한 잔. 짠. 예, 네, 이거 뜨거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세팅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게 115,000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국 돈으로 6,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센팀 너무 괜찮지 않나요? 6,000원 정도에 이 정도 양의 삼겹살하고 쌈 그리고 밥하고 미역국까지. 요게 바로 제가 자주 다니는 이 식당의 클래스입니다. 맥주 한 잔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우 이렇게 졸지에 만찬으로 끝내게 됐네요. 안쌈 사서 드세요. 길거리 식당에서 먹을까 하다가 아 여기 마지막 촬영에는 여기 한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와봤어요. 짠. 여기가 아마 밤 11시까지 한다고 구글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소주 한 병에 8만 동밖에 안 해요. 지금 한국보다 저렴해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셔도 되고 맥주 한 캔에 900원 정도, 1,000원 조금 안 하는 가격에 또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아, 저는 이렇게 190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동남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도는 일정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거고요. 한국에 가 있는 동안도 아직 다 올리지 못한 이야기들 잘 편집해서 너무 늦지 않게 영상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시 또 나와서 영상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모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맥주 한 잔 짠 하면서 모룡의 다음 시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명절 새해고 일처리하고 다시 또 나와서 좋은 영상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 영상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건배하면서 끝낼게요. 못하이기바요. 끊이지 않고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을 영상 편집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즌 공백은 별로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은 뭔가 좀 헛헛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즌 다시 나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즌 다시 돌아와서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아디오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